그 눈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아신 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예, 빙하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빙산이기도 합니다. 위에 보이는 부분, 삼각형 모양은 바로 빙산이고 아랫게 전체적으로는 빙하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 모습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는 일부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엄청 크고 놀라운 모습이 감춰져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과 내일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눈으로도 귀로도 생각지 못하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길 바라면서 불라서 유명한 불라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진정한 여행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여는 경험 바로 마음의 눈을 여는 경험이 진정한 여행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창조세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 다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엿새 날까지 모든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심히 좋아하는 모습일까요? 심히 좋아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도 아름답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했을까? 감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도 보는 마음도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연속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 베리 못했다. 이거는 아멘 중에 아멘이다라는 히브리어의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꽃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꽃보다 소중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봄에 피는 꽃들이 어떤 꽃들의 색깔이죠? 이거는 빛의 삼원색이라는 색깔입니다. 봄에 제일 먼저 꾸는 꽃이 피는 색깔들은 어떤 색깔입니까? 이창호 장모님 어떤 색깔이 주로 피나요? 보라색보다 또 다른 색깔이 봄에 가장 많이 우리 눈에 예, 핑크색 또 무슨 색이요? 노란색.
아, 노란색 맞아요. 또요? 예, 흰색 맞아요. 이 빛의 삼원 색깔 색깔입니다. 이것들은 나뭇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흰색. 여러분 잘 아는 벚꽃이죠? 무슨 꽃이죠? 이게? 목련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개나리, 이거는 복사꽃,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아는 대로 진달래 꽃입니다. 왜 이런 색깔들이 나뭇잎보다 꽃이 먼저 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아름답고 기쁜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을에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꽃들로 아름다운 빛깔들로 가을의 단풍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런 기쁨을 주는데 이렇게 가을이 지났는데 오랜 겨울 시간 동안 어둡고 눅눅하고 이런 모습에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좀더 빨리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빛의 삼원색, 하얀색, 노란색, 핑크색을 먼저 나뭇잎보다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표현해서 희망의 용기의 색깔들이 바로 봄에 피는 꽃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상한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 담았어요. 요것도 여기 여러분 꽃 여기서 아는 꽃 이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꽃의 모습의 이름을 알게 될까요? 무슨 꽃일까요? 이은혜 집사님 무슨 꽃일까요? 금낭아입니다. 금낭아.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은 왼쪽 안에 있는 것은 삼색 제비꽃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아래쪽에서는 노루 제비꽃이에요. 노루 제비꽃. 이게 바로 이제 별세꽃들 저희 과학관이 전국에 있는 과학관 중에서 18번째 만든 과학관인데 지금 현재는 제가 20년 지났는데 가봤더니 180개 과학관 있어요. 그런 중에 저희 과학관 위치와 교육적인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과학관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노루키 꽃은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꽃이기 때문에 이런 봄날에 과학관을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누구나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느끼고 싶어서 이런 꽃을 보게 됩니다.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잘 아는 곳인데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무슨 꽃이죠? 현재 보이는 꽃.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어머니? 아, 저한테 이게 안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보이는 꽃은 코스모스 꽃입니다. 근데 왜 코스모스를 꽃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이런 꽃이 보이나요? 예, 코스모스 꽃이에요, 이게. 코스모스 꽃인데 왜 코스모스라 했을까요? 이 코스모스 안에 보면요. 별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우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코스모스라는 꽃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이곳들에는 그 속에 담긴 유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향기를 풍기는 연한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부성한 수풀의 나무들은 하나님이 인정받고 큰 사랑과 자비로 자녀를 모하게 하시려고요.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창조 세계 속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들은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길 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 마음의 의도가 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왜 보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전하는 새를 보라, 성경에는 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보라는 것은 관찰해 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2세기 유명한 피오나치라는 천재 수학자는 식물, 동물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의 숫자, 동물들이 새끼 낳는 방법, 토끼들이 1년에 3번씩 낳는데 왜 그렇게 나는가? 그 숫자들이 자라는 방법, 꽃잎이 피는 방법 연구해 봤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꽃들 속에는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대칭이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서로서로 꽃들의 색깔과 이 서로 꽃받침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DS가 앞에 수에 더한 것을 더해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1은 3이 되고, 3 더하기 2는 5가 되고, 5 더하기 3은 8이 되고, 8 더하기 5는 13이 되고, 그 다음 13 더하기 8은 20이 되고, DS를 앞에 수를 더하게 해보니까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갖다가 피보나치 법칙, 수혜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기만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꽃은 꽃잎이 몇 개요? 하나. 아, 하나요. 맞아요. 릴리꽃은 하나고, 이건 무슨 꽃이죠? 금강초롱이에요. 이것도 꽃잎이 하나요. 이거는 요로비아라는 꽃은 두 개고, 그 다음에 백합이나 꽃은 세 개고, 그 다음에 참마리꽃. 참마리꽃은 몇 개입니까? 다섯 개예요. 그 다음에 참마리꽃뿐만 아니라 무궁화꽃도 꽃잎이 다섯 개예요. 이거는 브로드루스는 여덟 개고, 금벌초는 열세 개고, 그 다음에 누드베키는 스물한 개. 이게 많은 꽃들이 요새 피는, 여러분 들국화죠. 들국화는 서른네 개예요. 서른네 개. 이런 숫자의 법칙이 나뭇가지에 있고 꽃잎에도 있고 여러 가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요걸 도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도형으로 만들어 봤더니 이런 크기의 사이즈가 커지는데, 이게 어디에 대한 애들이 앵무족이에요. 앵무족의 앵무족의 모양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창작은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요? 허리케인. 아, 허리케인이요. 맞아요. 허리케인의 움직임의 사이클 모양도 바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수혜 법칙, 피보나치 법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나선운하. 나선운하도 다 이런 모양이에요. 야, 그래서 그런 신비한 것을 계속 연구하게 됐고, 또 연구하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은 해발 시기에도 이 법칙이 적용돼요. 솔방울에도 이런 법칙이 있고, 소라에도 이런 법칙이 바로 수혜의 법칙, 창조의 법칙,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 설계된 법칙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아, 요거는 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 이 사람은 천재 수학자이기 때문에 뭐라는 여러 가지 연구를 또 했어요. 이 피보나치 수열에 DS를 앞에 수가 나눠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3, 이건 3을 2로 나누니까 1.5 나고, 5를 3으로 나누니까 1.6이 나고, 8을 5로 나누니까 1.618이 나온 황금 비율 법칙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카드들, 교과서들 다 보면 전부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트북 사이즈 전부 다 이 황금 비율 법칙에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얼굴 사이즈도 황금 비율 법칙이에요. 이창남원님? 예. 그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 이은혜 집사님. 아, 이은혜 집사님이죠? 얼굴 모양이 사각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삼각형이요?
흔한데요. 황금 비율법칙의 모습은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 더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2절에 첫 번째 물고기와 새들에게 보고 줬다 그랬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보고 줬냐면 28절에 그 사람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복을 준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면 대체적으로 창조의 법칙 속에 나오는데 그게 얼굴 속에 나와요. 자, 여기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 별관은 누가 쓰냐면 왕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관을 발에다 쓰지 않아요. 손에 쓰지 않고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바로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여김으로 우리에게 해줬다는데 관을 쓸 정도 하늘에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바로 주님께서 멸관을 써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이창호 장로님, 은혜 집사님, 그에 또 누가 들어오셨죠? 그에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명규 장로님. 예, 장로님. 예, 장로님 안녕하세요. 정순자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여러분 반가운데요. 저는 창조 세계를 우리 과학관에서 수천 명이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자기 존재들 이 법칙이 얼마나 황금비율법칙으로 되어 있는지 제 얼굴이 이게 1대 1.618이에요. 몸도 이게 1대 1.618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습게 만드는 게 아니라 황금비율법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얼굴은 멸관을 쓰기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다 멸관 쓰지 않아요. 또 그리고 토끼에다 멸관 쓰지 않아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으로 몇 개의 단어를 구사할까요? 네? 입으로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입으로 100만 단어를 구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는 동물과 다른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 자, 우리 이창호 장로님 잠잘 때 하늘 쳐다보고 자나요? 엎드려 자나요? 이 하늘 쳐다보고 자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물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웃는 것 모습이 동물에도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소를 키우는데 소가 웃는 모습을 종종 본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우리 집 강아지가 잘 때 두 다리를 찬을 들고 바로 하늘 쳐다보고 잔대요. 그래서 내가 웃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웃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장대소를 하며 배꼽을 잡으며 웃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사람만이 그래요. 사람만이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표정을 만 가지 이상을 표정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동물은 근육이 24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안면에 근육이 몇 개가 있냐면 50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웃음과 미소를 가질 수가 있고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얼굴에 두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호랑이띠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호랑이띠라고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호랑이 모습이 아니에요. 한 형상과 모양 때문에 얼굴에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웃음에 그리고 다양한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바로 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황금 비율 법칙, 황금의 법칙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 즉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웃음과 단어와 표정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구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에 우리를 지으시니 감사하게 심묘박처하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도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정말 한 형상과 모양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개띠다, 쥐띠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내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자주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바로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시고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왼쪽에 안에 있는 것은 꽃대벌집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측에 있는 사람인 한 여성이 꽃을 보면서 즐거워할 줄 아는 꽃을 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잊지 않아서 꽃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피곤한 질환, 그리고 황금 비율을 피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꽃들과 새들이 함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아름답다, 그리고 듣기 좋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여러분이 느끼기 원하십니다. 재림 신대가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미의 창조자이시요 미의 애호자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돼서 생각이 열려지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정말 창조주를 경배하는 재림 성도 중에 재림 성도, 그리고 창조의 근본을 따르고 경배하는 새 천사의 기별의 중심에서 감동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그 자체는 우리 심령을 죄와 세속적인 매력을 떠나 순결과 화평과 하나님으로 가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과학관에 찾아 수천 명들에게 보여주고 느낄 때 환호를 하고 이 의미를 깨달을 때 정말 우리는 가치 있고 정말 존귀한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고 일반 우리 교인이 아닌 사회학계 학생들도 이걸 잘 깨달으면 너무 좋아서 행복한 모습을 제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꽃들을, 시작. 꽃들을 바라보고 익은 열매들을 따고 새들의 즐거운 노래를 듣는 것은 신경조직을 특별히 유쾌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몸에 새로운 재창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알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이 하는 채소와 과일 씨가든 열매는 나무를 하나 보시기 보았다 그랬어요? 좋았다 그랬어요. 굿했어요. 여러분 꽃들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굿해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굿하기를 원하세요. 캘리포니아는 얼마나 이 꽃들이 많고 그리고 나무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는 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도 남아야 하시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도 주셨다 그러는데 이 좋은 관계를 여러분이 제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숲속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숲속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냅니까? 예, 요거를 5분 동안 숲을 보여주고 일리노이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숲을 멋진 것을 보여주니까 5분이 지난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을 해보니까 60%는 완전히 사라졌다 하고 한 20, 30%는 약간 사라졌다고 그 다음에 약 10%는 의미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숲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녹색의 아름다운 칼라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중요한데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예? 아, 못 살아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못 삽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우리 사는 곳에 두셨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이 씨가든 열매되는 나무를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없으면 뭐가 없냐면 열매가 나무의 수많은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없으면 좋은 공기를 취할 수 없어요. 나무가 없으면 우리는 주변이 황량해요. 그 나무가 없으면 무더워가지고 이 냉장고 역할한 나무가 온도 조절하는 기능을 잃어버려요. 나무가 죽으면 주변의 모든 새들도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나무가 없으면 홍수를 예방하지 못해요. 등등의 수많은 나무를 두신 분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사람이 살아면서 그렇게 되도록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를 왜 둥글게 만들었을까요? 예? 나무를 왜 둥글게 만들었을까요? 나무가 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왜 둥글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나무는 나뭇가지들이 만약에 삼각형이면 잘 부러집니다. 사각형이면 각이진 데는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부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서 나무를 둥글게 만들었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연못에다 돌 하나 탁 던지면 파장이 어디 가요? 삼각형이 와요? 사각형 가요? 아니 원형으로 파장이 돼요. 원형으로 파장되잖아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나무가 나이테가 바로 가운데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파장이 나가는 게 그게 나무의 나이테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꺾이지 않게 해서는 에너지를 파급으로 번져나갈 뿐만 아니라 나무가 꺾이지 않게 해서는 바로 여러분 유조선 때구도 그리고 전봇 때도 많은 것을 전부 다 둥근 탱크 모양이 원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나무의 창조의 신비가 과학적인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건축의 아버지 가우딘 보냉은 창조 세계는 직선이 없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곡선은 모든 하천들을 보면 사행천, 뱀사자를 들어서 꾸불꾸불 가는 이유가 그게 물의 완급을 조절하고 주변 생물을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숲을 만든 일본과 스페인에 만든 학생들이 다닌 학생들이 성적을 조사해 봤더니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그런 곡선에 자란 아이들이 문학적으로도 탁월하고 창작력 뛰어나고 학업도 보통사보다 30%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사는 가정들은 주변에 나무가 있고 꽃이 있는 곳, 시내선, 곡선 있는 곳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무슨 나무예요? 캘리포니아 맨 끝에 있는 레드라는 곳에 약 30m, 약 30층에 해당되는 나무가 레드우드 나무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제가 콜로라도에서 여러 차례 봤던 콘솔라라는 나무인데 이게 무드셀라라고 해요. 이게 3,000년 사는 나무예요.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줘요. 여러분, 도시의 나무를 왜 심을까요? 이은혜 시사님, 도시의 나무를 왜 심을까요? 예, 네, 공기, 대표적인 공기 정화예요.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탄소, 탄소 수치를 감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얼마나 많이 걸린다는 것을 통계로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다섯 가지예요. 미적 감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바로 그린칼라 이런 것을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제거해주는 색깔이고, 그 다음에 보통 평균 2도 내지 6도를 낮춰주는 게 바로 나무들이 하고, 캘리포니아 가로수들은 77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여 대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균형을 유지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 좋은 나무들이 옆에 있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비유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나라에서 한번 살아볼까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사람이 그대로 한증막이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골고루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나무를 주셨다면 또 감사해요. 또 오염을 지는 프로말레이드 이산화와 이산화질소 나쁜 물질을 흡수해서 공기에 정화를 시키고 질을 좋게 만듭니다. 홍수를 물론 예방하고요. 자,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라. 우리는 범죄했을 때, 사망에 놓였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셨어요. 우리가 내뱉는 여러 이산화탄소들, 찌꺼기들, 많은 공해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창조세계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창조세계에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들, 가족들, 자녀들의 짐을 짓죠. 저는 처음에 목회를 제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교회 약 70여 명의 교회를 교인이 있는 곳에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89년도에. 그곳에 부임했더니 교회가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거 확인해 봤더니 직원에서 남녀 숙사님들이 다쳤어요. 왜 다쳤는가 했더니 의견이 달라서 다쳤는데, 다를 수 있는데 틀린다고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는 다친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그때서 썰렁해지고 남녀 숙사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제가 부임해서 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기도하고 그 집에 가서 그분들 설득한다고 제가 한 달 쫓아다니는데, 아, 글쎄, 서로 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방법에
가르쳐 주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제가 가령 봉기별을 읽다가 교회에 많은 무거운 죄짐들은 왜 그런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성경을 갖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늘 오면은 무거운 짐 진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만 본 것 같은 곳이 바로 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안 했는데 보니까는 말씀과 기도만 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기도 생활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도 잘 오지 않고 제가 교회만 금요일날 안식일만 달려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교인들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자주 얘기하면 아버지는 내가 어렵다면 모든 걸 도와주시지 하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전부터 5시 반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글쎄 새벽 5시 반에 20명씩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다시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잘 나가던 사람이 글쎄 일본에 와세대를 나오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깨달으면서 아 가진 것도 학벌도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건강하고 감사하고 하는 뜻대로 다른 사람을 짐을 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좀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운 것들을 해나가는 게 교회가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는데 약 50명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희 아내가 또 제가 밤만 나눠서 교회 지도하는 것으로 공부를 할 책을 다니는데 매월마다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서 교회가 글쎄 날마다 매주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되니까는 매달마다 침례식을 2명, 3명, 많을 때 5명 교회가 날마다 매월마다 이런 좋은 변화에 보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나도 이웃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많은 나무들과 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 색깔이 왜 푸른색일까요? 특별히 시베리아에 있는 겨울에 여우의 나무, 그 시베리아 나무들은 영하 70도에도 바로 화씨 150도에도 나무가 얼지 않아요. 여러분 나뭇잎이 왜 얼지 않을까요? 왜 얼지 않을까요? 얼어서 죽어야 되는데 나뭇잎 속에는 나뭇잎을 얼게 하지 않은 부동액이 그 나무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지역에도 나무들이 광합성장을 통해서 녹말을 만들어내고 당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계가 보세요. 어떤 나무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땅에는 땅콩 같은 거 고구마 감자 같은 것도 여기고 위에 나무에는 여러분 잘 아는 아보카도 같은 것들 그렇게 사과 같은 것들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이모 박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많은 과학이 발달했을지라도 조물주가 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무와 나무 뿌리들에게 막 열매들을
녹말과 당경과 여러 것들을 담아서 적절하게 열매를 준 것은 창조의 신비한 방법이다 하는 그 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고 감사하지요? 아멘? 예. 자, 맞습니다. 그래서 상록수 풀기에서 광합성장을 이렇게 해서 신현수와 상록수가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 왜 과일 나무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화가 있는 나무도 있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히는데 왜 봄에서부터 열매가 달리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봄에는 뜨거울까요? 맛이 실까요? 왜 그럴까요? 봄날서부터 좋은 과일 열매를 맺히게 하면 해충과 많은 새들로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날에는 봄날부터 가을날까지 나무가 열매가 잘 자라고 가을에 가서는 제가 연결해보니까 이 씨방에서 파장이 나와요. 가을에는 파장이 나와가지고 단성분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그래서 해충으로부터 그리고 새들로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가을에 한꺼번에 단성이 촥 나오게 해서 사람들에게 먹도록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봄날에 많은 새들과 해충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나무에서부터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일은 무조건 되고 달라고 마시는 게 아니라 신맛과 당의 성분이 비율이 맞아야 바로 아름다워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조미를 나무의 열매 속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입맛에게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게 과일들이 신맛, 당맛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생각해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 그리 서로 아름다운지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보기에 좋았다 우리도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중이다 해서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 탄복하고 감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삶에서 예배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짧지만 의미 있는 신드러리스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저는 이 영화의 이 자막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꽃들도 시비를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무들도 몇 년을 살지 못하지만 자기가 사는 날 동안 꽃들과 나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삶을 사는 시간들이 금방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엘렌 와이스의 글 가운데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신발을 벗을 때입니다. 모세야 모세, 신발을 벗을 때 벗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무엇을 영화를 돌릴까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그들을 해야 될까요? 꽃처럼 향기가 나야 합니다. 아름다운 색깔로 그들에게 비춰줘야 합니다. 과일나무처럼 좋은 열매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신이 주었다. 그래서 하늘에 가자. 우리를 호소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원을 산 땅을 가서 보게 될 텐데 거기는 바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곳에는 열두 실과를 먹고 매달마다 우리를 만국을 치러는 수많은 과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갈 사람들은 여기 교회전 8걸 말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통하여 강자우에 시들지 않은 생명과일을 매달마다 먹는 잔치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아름다운 꽃들과 모든 나무들의 인류를 행복하게 해서 인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덩어리가 돼서 이웃들에게 하나님 교회에 그것이 표현이 돼서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 넘치는, 그리고 서로서로 섬기려고 했고 서로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서로 조건 없이 상대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피로 산 그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한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두 사람이라도 더 이 반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이 자동차를 통해서 10명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아쉬움과 그 아픔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주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안식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감동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모든 것을 도망했음을 선언하시고 우리가 죄로 놓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로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들처럼 나무처럼 수많은 기쁨을 주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교회에, 이 안식에 충만히 임하도록 함께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 목사님 강의가 하는데. 아까 그 동물들은 사람만큼 컬러풀하게 못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예, 눈에 보는 예, 조직구처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해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동물들은 흑백으로밖에 그걸 봐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동물들은 눈이 사람만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깨끗하게 본다고 하는데 혹시 동물 가운데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 볼 수 있는 동물은 그럼 어느 건가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뭐 8배나 눈이 더 사람보다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밤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밤에 보는 동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보다 탁월하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생명권 속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의 주권자를 삼으신 것은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태양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태양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치 예, 태양만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 눈까지는 제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창조했다라고 먼저 믿는 마음 가장 좋은 방법을 창조했다고 믿는 마음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창호 장로님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저 하나 물어볼까요? 예. 제가 요즘 나무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는데 나무하고 사람,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나무에 많이 비유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더 설명이 가능한가요? 네, 뭐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범죄할 때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렸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때 모세의 나무 때 떡이 나무도 있었죠. 교만의 상징인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상징인 나무를 또 상징해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그 무화과나무 겉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물 열매가 없는 것들을 교훈해서 말씀하셨죠. 뭐 여러 종류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것이 본래 나무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면 그것은 사명을 다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나무도 또 있습니다. 인간의 해를 준 나무도 있고 인간의 유를 준 나무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로 나오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그 세우신 그 반석에 세운 그 집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곳에 있으면 됩니다. 뭐 이 교훈의 내용은 참 많습니다. 나무들은 하나님 딱 심은 곳에 그대로 잘 삽니다. 인간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좋은데 나쁜데 찾는데 그 창조주의 섭리대로 삽니다. 나무들은 또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 가까운 곳에 세크라멘트 지역에 있는 나무들 연결받는데 나무들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기관지 천식 같은 것도 다른 데 비해서 혈압도 훨씬 낫다는 것을 통계에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웃음으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얼굴이 보이시네. 아, 저 얼굴 안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사람은 대세니까 어렵다. 응? 예, 살아보니 이득이다. 도움이 됐나? 교회 갔더니 사람 모양을 다 그린 거야. 어. 그리고 막 훔쳐갔어 이렇게. 어. 패스트가 그거 보고 하라고. 어. 얼마나 귀여워.